지난 1월 8일 월요일 밤 9시 열린공감TV 탐사보도 전문 채널 탐사전을 온온 실시간 생방송 특종 보도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비선실세 K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의 이름은 김충식.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오랜 관계로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고 내연남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 정권 실세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장인 김건희의 새아빠로 통하는 인물이다. 특히 김 원장으로 통하는 김충식 씨는 김건희 씨와 자신 사이의 신뢰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 2004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충식 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최은순이 딸 김명진이 숙명여대 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김명진이 미술 공부를 더하고 싶어 하기에 마침 저희 조카로 유명한 아인 동덕여대 미대 교수 김모 씨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김명진과 김모 씨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김명진이 저를 원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었는데 그런 인연으로 저도 최은순 회장과 친의가 쌓였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판검사 및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던 김충식 씨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축구장 11개를 넘는 방대한 부동산을 최은순 씨와 함께 매입했다. 그 결과 최은순 씨는 한때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김충식 씨와 최은순 씨는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쌍용그룹 김석권 회장 등과 인연을 맺었다. 그중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는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유는 삼부토건이 운영했던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얽힌 김건희 씨와의 일화 때문이었다. 지난 1월 8일 탐사전을 온 보도에서는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서 결정적인 문서가 발견되었고 이를 공개했다. 바로 삼부토건과 박모 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업무 협약서다. 왜 이런 극비에 해당하는 서류가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김충식 씨가 박 회장으로 불리는 사우디 거주 교민사업가 박모 씨와의 커넥션 때문이 아니겠냐란 합리적 의혹에서 출발한다. 한 제보자에 의하면 김 씨가 박 회장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들을 연결해주고 일종의 커미션을 챙기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기업 소개 후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사 대금의 4% 정도를 받는다고 전했다. 공사 대금 150억 달러에서 4%를 얼핏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무려 8천억 원에 해당한다. 이게 과연 가능키나 한 일일까? 사우디 교포 사업가로 알려진 박 씨.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박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1월 15일 월요일 밤 9시 실시간 생방송 보도를 통해 그의 정체와 실명, 얼굴을 공개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것은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너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 돈일까 싶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엄청난 잔고 증명원이었다. 해당 증거 공개는 탐사전을 온 취재팀에게도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 증거가 공개될 경우 관련 기업과 인물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 공개한 사우디 담수청장과 국내 기업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두 곳의 회사가 굴지의 대기업 사이에 참석했는데 이들 기업의 연관성을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 나열해도 이런 이름들이 연속으로 등장한다. 두렵다. 그들의 이름은 사우디 브로커 박씨, 김충식, 한 우 이 낙이다.